4월 2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영상을 통해 축가 공연이 펼쳐집니다. 곧이어 송원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의 개회사를 통해 이날 행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의미가 전해집니다. 제41회 장애인을 맞이하여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길을 걷고 또한 함께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의 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2021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평생학습 그랜드슬램 달성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번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1억과 시투입 1억, 총 2억 원의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당사자인 장애인들로부터 얻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시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니다. 경기도 최초뿐만 아니라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국책사업에 선정된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장애인이 갖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두가 깨어있는 시각으로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로 선언한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2018년에 문을 연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읍시는 전시관의 노후화된 천장과 파손된 시설 등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전시관 안내판과 홍보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념품 진열대에는 생산업체와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등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과 편의점 등 관광객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서 정읍의 관광지와 탐방 코스, 문화 축제 등을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읍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 축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장기 운전으로 지친 운전자와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읍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임신한 직원들을 위해 책상에 배려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휴게 공간을 만드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4달 중 관내 기관과 단체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공모를 실시해 우수기관 및 기업에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